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12일 일요일 오전 11시입니다.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혼수상태가 되어서 돌아온 뒤에 사망한 미국 청년 오토 원비어의 부모들이 요사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토 원비어 부모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이용당한 사람입니다. 연설을 할 때 부모를 데리고 나와서 북한 인권 문제를 규탄하더니 그 뒤에는 김정은을 만난 뒤부터는 김정은은 북한 주민을 사랑하고 북한 주민도 김정은을 존경한다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노이 회담 때는 김정은이가 오토 원비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 아무 책임이 없다. 김정은은 책임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집중 포화를 맞고 그 뒤부터는 원비어 부모도 본격적으로 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엔 본부에서 이틀 전에 납북자 관련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 나온 오토 원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는 한국 언론을 향해서 한국 정치인을 향해서 아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김정은을 제대로 불러야 된다. 국제사회에서 지금 김정은을 최어맨 원비어 씨는 가장 핵심적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을 위원장이라고 부르는데 최어맨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범죄자다. 그러니까 크리미널 킴이라고 불러야 된다. 범죄자, 범인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분의 주장은 이겁니다. 어떤 인물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하면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 진실을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은 있는 그대로 불러야 한다. 범죄 집단이고 폭력배들이고 살인범들이다. 그런데 무슨 국제사회에서 그를 위원장이라고 불러주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김정은에게 국무위원장이라는 존칭을 붙이고 있는 한국 언론 정신 차려야 합니다.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부르는 것은 헌법 제3조 위반입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과 김정은은 우리의 영토를 불법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단체고 수괴입니다. 그리고 유엔 총회는 김정은의 학살, 납치, 굶겨 죽이는 행위를 몽땅 반인도 범죄, crime against humanity로 규정을 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된다는 결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제법적으로 김정은은 반인도 범죄 집단의 수괴입니다. 반인도 범죄 집단의 수괴입니다. 그리고 전쟁 범죄 집안의 손자입니다. 동시에 형을 암살한 자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대한민국 언론과 대한민국 공직자가 대통령 포함해서 국무위원장이라고 불러줍니까? 국무위원장이란 말은 북한을 나라로 인정한다는 뜻이니까 헌법 위반이죠. 헌법 제3조 위반이죠. 그리고 위원장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원비어 부모의 이야기대로 이것은 진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김정은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존칭 생략해야 합니다. 김정. 물론 정부는 여러 가지 협상이나 이런 과정에서 국무위원장이라고 해서는 안 되지만은 위원장이라고 불러줘야 될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무위원장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김정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작년 9월 평양에서 5.1 경기장에서 자신을 남쪽 대통령으로 소개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떠받들었습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라. 어떻게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부를 수 있느냐? 정확한 용어. 더구나 이 원비어 씨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오토 원비어의 어머니는 다른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은 지구의 암이다. 죽이지 않으면 암세포가 퍼져나간다. 그리고 절대악이라고 했습니다. 절대악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정확한 규정이죠. 이 오토 원비어의 부친 프레드 원비어 씨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시태를 고발하면서 망명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리대사를 설명을 하면서 조 전 대리대사와 부인이 잠적하는 과정에서 장애자인 딸을 학교에 남겨두었는데 장애자인 딸을 건드리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북한 정권이 그 딸을 납치해가지고 인질로 삼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비어 씨는 최근 북한이 식량 배급량을 하루 300g으로 제한했는데 이것은 식빵 4조각에 불과한 양이다. 그런데 지난 2월 네덜란드 정부가 평양으로 들어가고 있는 보드카 9만 개의 병을 압류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김정은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북한 주민을 굶주리고 있다. 굶주리게 만들어가지고 통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원비어 씨의 아들인 오토 원비어는 2015년에 북한 관광에 나섰다가 그 선전물을 떼어서 가지고 나오는 걸 붙들어가지고 간첩 뭐 비슷한 혐의로 덮어씌워가지고 괴롭히고 고문하고 하다가 반죽음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돌려주었습니다. 2017년 6월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치료비 200만 달러 달라고 했답니다. 200만 달러. 그럼 미국이 또 사인을 해줬대요. 주겠다고. 그 뒤에 지불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질 장사한 거죠. 인질로 잡아가지고 괴롭혀서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돌려주면서 200만 달러 받아가는 이런 북한 노동당 정권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를 위협하는 핵미사일 실험 발사를 한 직후에 북한에 식량 대주자고 지금 캠페인을 벌리고 있습니다. 식량 대주자고. 클리미널 김에게 식량 대주자고. 그 식량이 누구를 돕습니까? 식량을 대주면은 그걸 중국 쪽으로 팔아가지고 북한 노동당 당원들 배만 불리지 이게 실제로 굶는 사람한테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이 위선자들에 대해서 아들을 잃은 두 부모가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진실을 부인하면 안 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뭐냐? 범죄자라고 불러야 된다. 범죄자라고 불러야 된다. 진실을 이야기해야 북한이 달라진다. 이렇게 아주 피를 토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디 원비어 씨는 또 상대가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쟁이하고 외교하는 것은 그것은 세계를 속이는 거다. 쇼레이드, 속임수라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유엔에서 있었던 토론회에는 중국에서 실종된 미국인 데이비드 스네든 씨와 일본인 납북자 요코다 메구미 그리고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태국 여성 아노차 판초이 씨의 가족 등이 또 참석해가지고 아들의 송환을 촉구를 했습니다. 이 북한 노동당 정권은 인종수집가입니다. 이 납치를 범세계적으로 했습니다. 중동에서도 납치하고 동남아시아에서도 납치하고 한국에서도 납치하고 일본인도 납치하고 미국 사람도 납치하고 인종수집가입니다. 콜렉트라고 있죠. 영화에 콜렉트라고 있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습니다만 이 오토 원비어 부모가 아들을 잃은 다음에 북한 노동당 정권의 실체를 정확하게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범죄 집단이다. 깡패다.
크리미널 김이라고 불러야 된다. 절대로 위원장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절대로 국무위원장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국무위원장. 왜냐? 남북 간의 대결은 무슨 대결이냐? 민족 사이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를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정통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통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으니까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북한에는 어떤 경우에도 나라 국자를 붙여주면 안 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고 부를 때부터 잘못됐습니다. 김정일 총석이라고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것은 객관적인 직함이지만 나라 국을 붙이면은 대한민국을 북한의 졸개로 만들어버립니다. 국방위원장이라고 부르는 또는 요사이 국무위원장이라고 부르는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부르는 언론은 문을 닫게 해야 합니다. 국무위원장이라고 부르는 언론사나 정치인을 형사처벌하는 법도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히틀러를 지도자라고 하면은 히틀러를 독일말로 퓨러라고 그랬어요. 지금 유럽에 가서 히틀러를 지도자라고 했다가는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유럽은 인권 선진국까지만은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을 옹호하는 사람은 감옥에 보냅니다. 똑같은 차원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옹호하는 자는 그 자를 국무위원장, 국방위원장 또는 백두 뭐뭐 이렇게 부르는 자는 감옥에 보내는 형사, 감옥에 보내서 형사처벌하는 법을 우리가 만드는 게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토 원비어 부모의 이야기. 북한 동당 정권은 절대 악이다. 김정은은 위원장이 아니라 최어맨 김이 아니라 크리미널 김이다. 명심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